우리 뜻을 받아들이셨어. 여기 있는 것들이 대개 그렇듯 이 장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쳐준 말 혹시 기억하고 있니? 아, 그걸 내 입으로 말하라고? 저 세상 늙은이의 부탁이란다. 아, 수리 수리 마수리. 아직 실력은 여전하구나, 헌터. 간단한 말이지만 이 추추돌은 아무한테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각각의 돌들은 기본 원소를 하나씩 나타내지. 여기에 원래라면 꽂혀 있어야 할 원소봉이 있어야 그 힘을 작동시킬 수 있단다. 원소봉들은 지금 어디 있는데? 안타깝게도 완다가 여기서 벌인 실험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그렇다는 건... 맞아. 네가 사라진 원소봉들을 찾아서 돌려놓으면 좋겠구나. 내가 완다의 일지를 해독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여기 온 진짜 큰 목적이 뭔지 아직 알려주지 않았잖아. 왜 이걸 하는 거지? 곧 알게 될 거야. 완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너와는 좀 천천히 진행하고 싶구나. 사실 이번 일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서두를 것도 없고 내키지 않으면 돕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내가 서재로 돌아가기 전에 너한테 줄 게 있어. 마법 열쇠? 수고해준 보답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걸로 근처에 있는 상자를 열 수 있단다. 여기 있는 다른 신비로운 것들처럼 그 상자도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네가 그 사람이 되어보렴.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는 거지? 그래야 더 재미있지 않겠니? 난 서재에서 일기를 번역하고 있을 테니 필요하면 찾아오도록 해. 행운을 빈다. 환상적이야.
그게 정말 너일까? 가까이 와라. 널 더 자세히 봐야겠어. 오랜 세월 끝에 널 다시 보게 되니 좋구나. 나도 그러면 좋겠어, 어머니. 이제 속임수는 그만하고 진짜 당신을 드러내봐. 하지만 이게 진짜 나란다. 네가 귀엽고 무력한 아기였을 때 본 내 모습이지. 너는 기억 못하겠지, 아가. 그렇지 않니? 나는 너를 낳았을 때 제일 행복했었단다. 난 당신을 다시 제거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권능의 단어가 네 눈을 뜨이게 할 줄 알았는데. 내 동생과 그 애완동물 같은 마녀가 너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했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들이 너에게 숨기는 진실. 너는 그저... 잠깐! 어머니! 대체 어디서... 그게 정말 그녀였어? 즐거운 대화. 환상. 조용히 해. 토니가 일하는 중이야. 안녕, 헌터. 잘 검사하고 있어. 한번 골라봐, 헌터. 좋은 하루 보내. 이건 쓸만하겠는데? 이거 괜찮겠네. 준비해서 나쁠 것 없지. 됐군.
신기하네. 헌터, 시간 있을 때 작전실에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히드라의 건십에서 우리가 회수한 정보 캐시는 평범한 사람한텐 복잡하겠지만 녀석들도 나 같은 사람이 뚫어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센트럴만 있으면 이것들을 해독하는 건 금방이야. 히드라의 베베 꼬인 속내를 들여다볼 귀중한 기회가 되겠지. 괜찮은 거야? 괜찮아. 뭐가 문제야? 이제 다트는 못할 것 같아. 왜? 맨날 이겨서. 던졌다 하면 항상 만점이거든. 게다가 로빈후드 뺨칠만한 묘기도 부리는걸? 눈도 가려보고 뒤돌아서도 해보고 한 손가락으로도 해봤어. 그래도 매번 만점이야. 다트를 대신할 만한 걸 찾아봐. 예를 들면? 너한테 몸을 쓰는 건 너무 쉬우니까 아예 다른 걸 해보지 그래. 토니가 전부터 바둑을 두라고 하긴 했어. 물론 토니가 나한테 이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겠지만. 그럼 한번 배워봐. 토니의 콧대를 꺾어버려. 그럴까? 토니가 이길 땐 꼴불견이긴 해. 볼 때마다 열이 받더라. 그럼 토니가 널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 천재인데? 토니도 놀라겠지? 그래 좋아, 해볼게. 정말 좋았어, 헌터. 내 그림은 스크롤 반표현주의야. 잔다르에서 유행이지. 네가 점점 마음에 들어. 상황이 급해졌어. 센트럴은 준비됐어. 금방 끝날 거야. 센트럴의 엑스컴 설치해도 토니는 뭐라고 안 할 거야. 전술 연구를 위한 거니까. 정보를 해독했으니 이제 이걸 아주 유용하게 써보자고. 센트럴에 등재된 이용 가능한 영웅 작전을 한번 확인해봐. 감당할 수 있어. 나쁜 놈 아무나 골라봐. 친구를 전장에 보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야. 하지만 다 알고 시작한 거잖아? 나중에 봐. 저기 부탁 좀 할까?
어마어한다. 토니, 왜 모든 발명품에 네 이름을 붙이는 거야? 너처럼 똑똑한 녀석이 뭘 그런 걸 물어. 이미 다 알잖아. 유명세를 위해 네 이름을 모두한테 알리고 싶은 건가? 아우, 실망이야 대장. 내가 그렇게 단순해 보여? 이름에 대한 건 토니 토크에서 말해줄게. 꼭 다시 했으면 좋겠어. 날 잡으시죠, 대장. 너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빛나는군, 헌터. 잘 왔어, 헌터. 내가 베놈을 공허로 추방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녀석이 미쳐 날뛰는 건 단지 릴리스 때문이니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니, 찰리? 뭐 찾았어? 안녕, 찰리, 요 귀여운 것. 여기서 기다려, 찰리. 이리 와, 찰리. 이게 뭐지? 난 작은 개복치밖에 못 잡겠던데. 내가 가끔 일하러 보내는 꼬마가 있어. 흥미로워. 죽은 채로 몇 세기의 문을 건너뛴 되살아난 시체치고는 재미있는 친구야. 아, 그렇군. 이거 굉장한걸?
안녕, 헌터. 헌터, 내 마음속의 2등 좀비 영웅. 1등은 누군데? 2시간만 잔 토니. 그래, 필요한 게 뭐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좋아, 물어봐. 너에 대해 말해줘, 캐롤. 정확히 어떤 거? 캡틴 마블이 되기 전엔 어떤 사람이었어? 공군 파일럿이었어.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엔 적국의 상공을 날곤 했지. 그리고 그땐 100% 인간이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야? 내가 진짜 외계인을 찾아냈거든. 외계 기술로 인한 사고 덕분에 내 DNA가 재조합됐지. 난 이제 반 크리인이야. 크리라는 건 처음 듣는데. 나도 그랬는데 우주 제국을 가진 종족이더라고. 심지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캐롤 댄버스는 어떻게 캡틴 마블이 된 거지? 내가 우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절에 어쩌다가 크리와 스크럴 사이의 갈등에 끼게 됐어. 난 사이키 마그니트론이라는 장치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완전히 변해버렸지. 마벨이라는 크리 병사가 그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날 걷어줬어. 나름 꽤 영웅적인 사람이었어. 우리는 몇 년간 서로의 곁에서 함께 싸웠지. 지금은 죽었지만 캡틴 마블은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 이어받은 이름이야. 그때부터 내 이름이 된 거지. 네 힘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야. 이상한 감마가 배너를 원래 형태로 유지시키는 한 내가 지구 최강 어벤져지. 토르는 헐크의 클래스를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3등이 됐다고 슬퍼했었어. 요즘도 나한테 팔씨름을 도전하던데 턱도 없지. 그래도 자기를 아스가르드 최강 어벤져라고 불러주니까 좋아하더라고. 넌 네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이제 센 녀석을 불러와야겠어라고 하면 날 말하는 거야. 브루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 물론 당연히 헐크가 더 강하지만 헐크는 정확성이나 침착성에서 좀 떨어지거든. 아니면 신뢰성이나. 브루스의 말에 따르면 그래. 그렇게 강한데도 힘의 정신을 사로잡히지는 않은 것 같군. 나도 가끔은 거만해져.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고 늘 내가 누구였는지를 명심해. 오만함은 바퀴를 내린 채 애프터버너를 당기는 것과 같거든. 어벤져스에 대해 얘기해줘. 좋아, 뭘 알려줄까? 너는 언제부터 어벤져가 됐어? 10년도 더 됐지. 아직도 안 믿겨. 계속 위기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기도 힘들고. 지금까지 커피만 2만 잔은 마셨을걸. 까먹고 안 센 걸 제외하고도. 어벤져스 동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괜히 이 팀에 있겠어? 난 우리를 믿어, 우리 모두를. 토니가 종종 거슬리기는 하지만 걔가 진심이라는 것만큼은 의심한 적 없어. 토니랑 배너가 서로 자루 안에 든 고양이처럼 싸운 것도 이젠 다 지난 것 같고.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만큼 신비로운 적을 상대하기 좋은 사람도 없지. 지금은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좀 우울한 것 같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야. 미드나잇 선즈와 너희가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난 팀을 나눠서 정치질할 생각은 없어. 누구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면 어느 팀이든 나는 함께할 거야. 과연 다른 어벤져스도 그럴까? 노 코멘트 할게. 고마워, 캐롤. 천만에. 아, 그리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같이 놀자. 생각해볼게. 좋아.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남았지, 헌터? 시간 있으면 얘기 좀 할까? 응? 왜 그리 멀뚱히 있어? 서재는 어때? 마음에 좀 들어?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랬지.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너한테 아직 잔소리할 수 있어. 근데 네가 말대꾸를 할 줄은 몰랐네, 헌터. 왜? 내가 당신한테 고분고분했던 적이 있었나? 그래, 드물긴 해도 넌 꽤 반항적이었지. 그게 문제야. 그 장소와 애거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알면서도 넌 했잖아.
당신도 서재를 잠가버리기엔 너무 가치가 높다고 인정했잖아. 난 뭐든 찾으려던 것뿐이야. 릴리스와의 싸움에 도움이 될 만한 걸. 나한테 먼저 왔을 수도 있잖아. 날 설득해보려 하든가. 물론 내가 네 말을 들어주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네 솔직함에 고마워했을 거야. 적어도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 다행이군. 침묵은 상황만 악화시키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한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스파이더맨을 괴롭히는 말 많은 외계인 같은 거. 스파이더맨은 우리를 위해 주저없이 위험을 무릅썼어. 우리가 빚진 거야. 이번엔 팀 전체가 동의한 것 같군. 그럼 이제 베놈을 추적하기만 하면 되겠어. 페어가 된 흔적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스파이더맨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스파이더맨이 아니었으면 난 저 괴물의 몸속에서 썩고 있었을 거야. 이젠 우리가 도와줄 차례야. 기다려. 클라우드의 모든 감시 카메라에서 안면 인식을 돌리고 있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팀 스푸키라면 낫지 않을까? 아니, 그 마지막 단어의 어조는 정말이지 완벽하군. 자성 룬을 쓰는 건 어때? 상대는 5급 악마 외계인 혼종인데도? 마법은 어디서 배운 거야? 마술쇼? 확실히 그 표정이 있긴 하네. 헌터가 맞아. 이걸로는 안 돼. 그럼 제 3안으로... 아니, 이젠 4안가. 내가 고도 14km에 있는 오스코프 위성을 좀 빌려도 노먼이 뭐라고 안 하겠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82번가랑 5번가. 지금은 5번가랑 메디슨가? 봐, 생방 떴잖아. 지금 트렌드야. Hashtag BeAlienApple. 괜찮은데? 고마워. 그러게, 좀 더 빨리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잘난 척은 나중에 천천히 들어줄게. 이걸 가져와서 하나로 모으면... 둘러야겠어. 잘 지켜봐. 만만하게 볼 놈이 아니야. 날 믿어. 악몽에서 태어난 놈처럼 생겼어. 난 잠시도 등을 돌리지 않을 거야. 좋아. 네가 주의만 끌어주면 내가 녀석을 직접 베고 싶어. 안녕. 베놈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잡히는 건 죄다 아래 길거리로 던지고 있어. 밑에 무고한 사람들이 있어. 늦기 전에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염증 안 생기나 몰라? 스파이더맨! 네 뼈에 있겠어!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져가고 말겠다! 저 녀석을 제압해서 일지점으로 데려가라! 네 얼굴을 있겠어!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볼 거야. 그래, 아람! 완벽한 직업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동료들 문제더라고. 이렇게 다들 우리 동네를 방문해줘서 정말 고마워. 잠깐 멈춰서 같이 셀카라도 찍고 싶은데 그럼 에디가 질투할 것 같아. 내 엄마한테 타락한 녀석이 어째서 너한테 그리 집착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디는 머리에서 저렇게 뿔이 자라나기 전까지는 나랑 이렇게 뉴욕에서 같이 잘 지내던 녀석이야. 근데 녀석이 시민들을 건드릴 줄은 몰랐어. 그럼 일단 사람들부터 구하자. 하는군. 만세네. 저도 약하군. 릴리스가 새로 길들인 애완동물의 사육법을 히드라한테 알려주지 않은 모양이군. 녀석들은 불쌍하지 않지만 아직 갇혀있는 시민들을 구해줘야 돼. 멋진데? 내 머릿속에서도 목소리가 들려. 통신 시스템이야. 네 슈트에도 활성화 시켜놨어. 아, 나도 대충 알고 있었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광신도들은 변한 게 없군. 아주 좋아. 기분 좋은데. 시작해볼까? 좋아. 마침 연습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 괴물이 던질 물건도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보다는 아무한테도 못 던지게 해야지. 저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돼. 시민들은 안전해. 이제 히드라와 그 괴물 자식을 사냥할 시간이야. 다음 사냥의 먹잇감이 정해진 셈이네. 와, 너희들 혹시 크레이븐이랑 같이 일해봤어? 기술을 연마할 절호의 기회로군. 히드라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려. 자, 다시 간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맨날 지는 것도 정말 힘들겠어. 블레이드가 네 엄마 얘기를 하라던데 정말 그렇게 물란한가 봐. 제발 에디, 이제 정신 좀 차려. 부시 위기 있는 중식 뷔페라도 갈래? 내가 쏠 테니까. 우리가 원하던 먹이는 바로 눈앞에 있다.
이제 넌 끝장이다.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라. 준다. 아리가토. 감당하겠어. 이거 받으시고. 우리 것도 조금만 남겨줘. 전부 다 처리했어. 이제 베놈만 막으면 나는 끝이다. 더는 못 도망쳐. 너희는 우릴 막지 못해. 죽으면 우리가 먹어주마. 네가 진심으로 우리의 도움을 받을 리 없겠지, 에디. 우리를? 넌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갔다, 스파이더맨. 이제 우리가 네 세상을 없애주마. 대답은 일단 도리언니다. 우리도 한계란 게 있다고. 먹어주지. 금방 먹어주마. 염전이세. 못 빠져나가겠어. 대체 이번이 몇 번째야? 스파이더맨의 지시를 따라줘. 베놈에 대해선 제일 잘 아니까. 아, 고마워. 일단 여기서 나를 떨어져 막 껴안으려고 할 거거든. 기분 정말 좋은데? 내가 간다! 좋아, 느낌 좋은데? 넌 우리 상대도 안 된다. 사랑이다. 무의미한 저항은 고기만 만들었다.
난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에디는 배가 고프면 엄청나게 예민해지거든. 저건 양반이야. 아침에 베이글 못 먹은 제임스는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 너 진짜 엄청 커졌다, 에디. 저 녀석, 주먹보다 입냄새가 더 지독한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해. 정말 그게 다라고? 제대로 처리했고. 난 이제 끝내. 나한테는 실력 자랑 안 해도 돼, 블레이드. 이건 내가 잘 썼지. 우리 손바닥 아니다! 만찬을 한층 즐겁게 해줘. 고마워. 미안, 에디. 네가 맡은 건 디카를로 식당의 마늘 냄새 같은데. 있잖아, 세상 정말 어쩌고 하는지 그만두면 내가 점심 쏠게. 내가 상대해주지. 즐겁게 될 거다. 장난은 끝이. 넌 이제 끝이. 참으로 연약하기 적이었군. 저 이상한 생명체를 불쌍히 해야 할지 역겨워야 할지 모르겠어. 좋아! 해보자고! 간다. 미안한 얘기인데 넌 여기 있을 수준이 아니라고 봐. 그거 괜찮은데? 약해 빠졌군! 나 상태가 좋지 않아. 끼기엔 약했어. 아,
좀 아픈데? 히드라가 또 오고 있어! 나 잠깐 숨 좀 돌릴게. 빛이 너를 이끌어줄 거야. 이거 좀 상쾌한데? 쓰러뜨렸지만 싸움은 안 끝났어.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 어머니의 힘은 영원하다. 우린 영원하다. 망할 웬디고처럼 싸워대는데 통제가 안 된다고. 아니,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조금 성가신 거지. 저거면 되겠는데? 안녕! 잘 지냈지, 악마 베놈! 온 뉴욕 사람들을 대신해서 타노스 이후 가장 지저분한 침입자한테 보내는 특별 선물! 안전한 곳을 알아. 넌 언제나